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30분부터 90분 동안 동탄 나래울방과 후교실에서 드림스타트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교실 수업이 있었습니다. 모든 아동은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죠. 우리 사회에서 모든 아동의 전인적 발달은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데요. 화성 씨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복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나래울 방과 후 교실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위해 원어민 영어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